야, 네 주위에 바퀴벌레, 바퀴벌레. 예, 어디, 어디? 야, 넌 남자가 바퀴벌레를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아, 뭐냐고. 지금 형 거짓말 한 거냐고. AMABO? 응? 그게 뭐냐고. 아마도? 에이, 진짜. 나 바퀴벌레 진짜 싫어하니까. 아,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어쩔 TV? 응? 어쩔 TV? 응, 어쩔 TV? 형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 진짜 유치하다고. 유치해? 어쩔 올림픽 유치? 뭔 헛소리냐고. 헛소리? 어쩔 헛개수. 아우 진짜. 좀 하나 쭉 백킹받 쭉 죽이고 싶쭈 근데 못 죽이쭈. 진짜 내가 유치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말문이 막힌 건 아니고. 형 나이값 좀 하라고. 진짜 왜 저러냐고. 명준! 아 뭐냐고. 형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어쩔 TV? 또 어쩔 TV 타령이냐고. 저쩔 TV? 어? 뭐야? 받아치는 거야?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줄 아냐고. 유치해서 안 하는 거라고. 참나. 어쩔 세탁기? 저쩔 냉장고. 어쩔 에어컨? 저쩔 청소기. 어쩔 아이폰 13 프로? 저쩔 갤럭시 G 플립 256기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덤비냐고. 어쩔 플레이스테이션 5? 저쩔 엑스박스 시리즈 X? 어쩔 샤오미 로봇 청소기? 저쩔 에어프라이기 20리터? 어쩔 비스코프 무풍 공기청정기? 저쩔 웅진코의 얼음정수기 직수 미들형? 저게 뭐야? 뭐 더 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아 해보라고. 형 이기지 못할 거면 덤비지 말라고. 야 너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것만 외우고 다니냐? 아니 그 갑자기 공부 얘기가 왜 나오냐고. 네가 그런 거나 외우고 다니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는 형은 공부 잘하냐고. 맨날 엄마가 나한테 아유 그래도 네가 니네 형보다 낫다 이런다고.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형 나한테 그 어쩔 TV 그걸로 절대 못 이기니까 아 덤비지 말라고. 아 뭔가 억울한데. 야! 아, 나 지금 낮잠 자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네가 지금 잘 때야? 아, 그럼 뭐 할 때냐고. 아, 얼른 일어나봐. 아, 왜? 너 다시 한번 붙어. 갑자기 붙긴 뭘 붙냐고. 어쩔 TV? 아까 나한테 그렇게 지고도 또 덤비는 거냐고. 어쩔 살균 의류 프리미엄 건조기. 저쩔 삼성전자 QLED TV 86인치 스탠드형. 어쩔 SK 매직 정수기. 저쩔 코웨이 노블 정수기 화이트. 정수기는 코웨이 아니냐고. 어쩔 LG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 저쩔 1.8L 대용량 초고속 가정용 다용도 믹서기. 아니 저건 또 뭐야? 아니 형은 아무리 해도 나한테 못 이긴다고. 야 뭐 이런 거 잘하는 게 자랑이냐? 어쩔 TV 저쩔 TV 뇌절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화났냐고. 아 얄미워 죽겠네. 내가 아무리 얄미워도 아 죽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저게 진짜 어쩔 펀치 TV. 아 싸움으로 가보자고? 아 그럼 저쩔 펀치 TV 맞고 니킥 TV. 어쩔 니킥 TV 맞고 어퍼컷 TV. 저쩔 어퍼컷 TV 맞고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들어서 인중 TV. 어쩔 인중 TV 맞고 니 구렛나루 잡아서 천장까지 끌어올려 TV. 저쩔 구렛나루 올려 TV 맞고 형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빵 흔들었는데 머리가 한 움큼 빠져서 딱 보니까 형 머리 탈모 TV. 뭐?
어쩔 탈모TV 맞고 손쪽으로 네 팔 안쪽 살 꼬집TV 저쩔 꼬집TV 맞고 형이 꿈에서 오줌 싸는 꿈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오줌을 싸버린 현실TV 어쩔 현실TV 맞고 너 지하철 타려고 겁나 뛰어갔는데 아쉽게 못 탔어 근데 네 앞머리가 지하철 문에 껴갖고 겁나 뛰어TV 저쩔 뛰어TV 맞고 형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갖고 탁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 다행히 몸은 멀쩡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머리가 홀랑 다 타버려서 또 탈모TV 저게 진짜 형 아 머리 조심하라고 야 너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얼마든지 덤비라고 내가 눈 감고도 형한테 이긴다고 나이진 두고보자 좋아요 아 그렇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형 아 거기 앉아서 뭐 하냐고 아 자신 있으면 또 덤벼보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아 뭐냐고 덤볐다가 또 질까봐 겁먹은 거냐고 야 형이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조용히 있어 달라고 아 뭐냐고 야 다시 한번 붙자 아 그래 상대해 주겠다고 먼저 시작해 보라고 이 승부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봐야 돼 어쩔 삼겹살 아 이번에는 음식이냐고 저쩔 소고기 어쩔 소금 닭구이 저쩔 양념 오리구이 어쩔 벌꿀 돼지 갈비구이 저쩔 블랙페퍼 소스 소고기구이 어쩔 새우 사투리 소스 오징어 볶음 저쩔 레몬그라스를 곁들여 잎에 싸서 철판에 구운 소고기에 달달한 바비큐 소스를 뿌린 레몬그라스 바비큐 소고기 철판구이 여기서 승부다 어쩔 간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축제 소스에 칼집을 얇게 넣은 소고기를 팬에 살짝 구운 뒤 그 위에 양파, 마늘을 곁들여 올리브유로 볶아 파기름으로 불맛을 낸 축제 소스 소고기 야채구이 응? 이겼다 저쩔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라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그게 뭐야?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봤자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안 먹을 거라고 아 다이어트로 막아낼 줄은 몰랐는데 그럼? 어쩔 브롤스타즈 이번엔 게임이냐고 저쩔 클래식 로얄 어쩔 로블록스 저쩔 리그 오브 레전드 어쩔 피망 유막고 저쩔 피파 온라인 어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저쩔 한 게임 신맞고 대한민국 원조 고스톱 승부다 어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들의 러닝 게임 응? 야 이번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 않냐? 저쩔 서버 점검 응? 서버 점검? 무슨 게임이라도 서버 점검이면 못하지 않냐고 갑자기 서버 점검을 왜 해? 원래 서버 점검은 갑자기 하는 거라고 아 그런 것도 모르냐고 아 서버 점검 방어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디 더 해볼 거 있으면 해보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알고 보니 공격이다 어쩔 떡볶이 먹을 때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대파 아 그런 공격? 저쩔 형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웬 긴 생머리의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초콜릿을 싹 주고 가길래 형이 기분 좋게 딱 봤더니 알고 보니 개똥 뭐? 개똥? 여자가 형한테 초콜릿을 주겠냐고 아우 짜증나 진짜 형 아무리 해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어쩔 TV 저쩔 TV로 까불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걸로 너한테 이기긴 힘들겠다 응? 아니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고 웬일이냐고 응? 아니 왜 가까이 오냐고 아 왜 때리냐고 너한테는 말보다 이게 더 빨라 이리와 꼭 말로 하다 안 되면 때리는 거냐고 어 맞아 이리와 아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